이번 캐시 브라질 석지입니다. 지금부터 가보시죠. 출발했습니다. L타입과 B타입을 이용한 잔디밭 구간. 오, 왼쪽으로 약간 걸리는 선수들이 있었어요. 다른 빌드 타다가 초반 몸싸움을 피하기 위한 선택들이 좀 있고, 이번에도 샌드박스가 또 앞포지션 잡아넣었거든요. 페이지가 이거 극복 못하면요, 앞으로 남아있는 리그 할 때도 계속적으로 이런 약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저 말씀하신 블로킹이 뭐 뛰어난 장면도 있겠습니다만 그걸 공략하는 장면이 좀처럼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입시드를 발동시키는 타이밍에 김승태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가서 상대방 툭툭 건드리면서 감속을 시킬 가능성이 생겼어요. 윤서영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한승민 선수가 버티고 있는 지역으로 천천히 페이지도 올라오고 있어요. 푸시를 받은 선수들은 앞에서 계속 버텨줘야 되고, 푸시를 해준 선수들은 그걸 뚫고 올라와줘야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점이 있고, 그래도 오랜만에 뚫고 올라온 페이지. 이거 좋았어요. 네, 이러면 원투 싸움이 굉장히 흥미진진해지죠. 자, 그리고 홍성민 선수가 일부러 감속시키면서 뒤쪽에 정승아 선수를 약간 견제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거 앞쪽 2대1로 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정승아가 위쪽으로 올라가고는 있는데, 와, 근데 위쪽 페이지도 이번에 괜찮아요. 와, 둘의 신격전. 그 견제 타이밍이 익시드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정승아 선수 입장에서 다시 한번 가속 붙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로 파고들면서 박윤수가 들어왔고요. 자, 순간적으로 감속되지만 앞포지션 잡으면서 라인 브레이킹 하겠다는 이야기였었는데 그 부분이 잘 통하지 않았고 맨비가 왔어요. 순식간에 정리했죠. 네. 최근에 달라진 모습들이 이런 거거든요. 익시드 사용해주면서 일부러 잔디 안으로 들어가고 상대를 막아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도 박인 선수가 스탑을 통해서 최은성 선수를 크게, 아, 이거는 또 속도 조절하고 있어요. 자, 한승민 선수가 지금 1등 우정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익시드 아마 이거 다 썼을 거거든요. 샌드박스 선수들도. 자, 나머지 순위 어떤가요? 이때 올라오는 최은성 하나만 건드려주면서 박현수 올라왔어요. 자, 익시드 2-3점을 챙기면 문제없지요. 박현수가 1위로 들어옵니다. 23포인트로 리브 샌드박스. 마지막 좌회전하는 커브 구간에서 익시드 아껴놨다가 정확하게 발동을 시켰고 2-3-4뿐만 아니라 박현수 선수의 익시드가 통하면서 1-3-4가 됐네요. 네, 마지막에 한승민 선수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있긴 했었는데 이미 이거 역전을 또 만들어낼 수가 없었거든요. 페이지 그만큼 샌드박스 선수들이 영리한게요, 상대가 주도권 몇 번 가져갔었거든요. 페이지 쪽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무리해서 익시드를 사용해서라도 순위를 꼬아준다. 이러면 멘탈 터지죠, 신인들 입장에선.